네, 지금 제 옆에 민생경제연구소 임세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건이 연일 막 일어나고 정신이 없습니다, 소장님. 그죠? 아, 저도 뭐 뉴스 따라가기가 바빠가지고요. 네. 매일매일 뭐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와 있고 새로운 게 나와 있고 또 좋은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나쁜 거, 안 좋은 거. 그 이슈가 있으면 더 안 좋은 사고, 사고가 생기면 더 안 좋은 사고, 막 계속 이렇게 중첩되다 보니까. 그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정권이. 네. 그건 무슨 정권이라 그러나? 밑장빼기인가요? 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좀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이슈가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 정권. 지금 저 김건희 고속도로는 네. 또 잊혀졌어요, 그죠? 아, 그래서 어제가 저희가 뭐 고속도로 건도 이제 한번 상기시킬 겸 해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검찰청에 가서 그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 네. 그 지금은 기소가 그 김진우 씨라고 김건희 씨 오빠. 아, 오빠. 오빠만 기소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표. 네. 네. 그 ESIND 지금 현 대표인데. 근데 희한하게 그 전에 사내 이사였던 김건희 씨와 그 실제로 그런 그 불법적 일었던 시기에 김건희 씨 그다음에 최은순 씨가 빠져 있습니다. 기소에는요. 근데 그 이유가 웃긴 게 지금의 대표이사는 김진우 씨이기 때문이라. 아.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요상한 이유로 오빠한테만 약간 덤탱이가 씌웠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외에 이제 추가 고발될 사안들이 많아서 저희가 어제 최은순 씨, 김건희 씨, 그다음에 ESIND, 그다음에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 특혜를 봐주는 것이 허용되었던 양평군에 관련된 군 공무원들. 아, 그 국장, 그 국장. 네, 안모국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아, 몇 명이나 고발하신 거예요? 한 10명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까지 하면은 아마 공무원이 그분 말고 또 있을 수 있어서 뭐 한 10명 이내일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들은 뭐 하여튼 그 국장인가 제외하고 네. 따라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네, 매우 불법적인 상황이 많은데 네. 경찰이 기소를 안 합니다. 예. 네. 자, 임 소장님 그 육사의 홍범도 흉상 철거를 주도한 사람이 밝혀졌죠? 네. 이 나 뭡니까? 나종남 교수. 나종남 교수. 네. 아, 육사 교수예요, 이 사람이? 그 군사학과, 군사사학과 교수로 확인이 됐고요. 네. 이 교수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이었습니다. 아, 국정교과서 그 난도질을 하려고 네.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현대사 집필진이었고 뉴라이트 성향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한국현대사학회가 출범했던 2011년에도 언론 보도를 보면 창립준비위원회에 그 명단에 교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분이요,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 현대사도 했었지만 그 뉴라이트의 시각을 완전히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그 박정희 그 대통령을 굉장히 숭상하고 그리고 건국절이라 부르고. 1948년을 네. 건국절. 1948년을 건국절로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 의미는 우리의 그 우리가 나라가 없었, 아, 정부가 없었지 나라는 있었던 그렇죠. 그런 독립국. 이른바 임시정부의 혈통을 부정하는. 그런, 우리 네. 한국사회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것이죠. 아. 예, 그래서 또 박정희 대통령을 또 미화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워딩을 보면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립국 토벌 사실이 100% 날조됐다. 그래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박정희야말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아, 박정희가요? 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한국적인가요, 또? 아니. 아. 과거에 네네. 자기가 이제 민주주의 얘기 나오니까 네네. 민주주의 탄압하고 막 그런 유신 정권 때 자기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한국적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아.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유가 좀 제한돼야 된다. 민주주의도 참 그 각자 나라마다 스타일이 있나 보네요. 네. 네. 참 그리고 또 자유란 그 나라 수준에 맞게 제한되어야 한다. 근데 이를 독재로 매도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네. 뭐 지금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이거 매우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 북한의 공산당과 동일시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이력 문제 삼아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제 철거하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이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대신에 이제 백선엽 친일 행적 있는 백선엽 장군의 웹툰은 또 슬쩍 복원시키면서 네.
이른바 독립운동 지우기 나서기에 네. 이런 뉴라이트 서양의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얘기하는 이념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뉴라이트. 네. 과연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이죠. 대한민국 그렇죠. 정부라는 것은 결국은 뭐 이승만이 집권했다 할지라도 네.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와 대항해서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그럼요. 이걸 정체성을 갖고서 대한민국 그렇죠. 정부가 탄생한 것인데 네. 이 사람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에도 그걸,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걸 부정한다는 것은 네. 소장님 뭐죠? 누구 반국가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누구 편이죠? 전체 공산주의, 공산 전체주의 아니, 편. 일본 편이죠. 일본 편이죠. 일본 편.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금 거야. 똑같은 거잖아요. 일본은 싫어하지. 네. 홍범도 당군 얼마나 싫어하겠어. 지네들 그 봉오동경 투에서 바바바바바 다 그냥 해버렸으니까. 왼수지 네. 일본 놈들. 왼수죠. 왼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련된 그 일본이 불편해할 만한 사항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라고 굉장히 생각이 중요하신 됩니다. 말씀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뿌리와 혼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러다가 이제 중앙청 근처에서 말뚝도 밖에 생겼어요. 과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네. 북한산 거기다가 다 말뚝을 박았죠. 말뚝 박았죠. 길을 없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전기를 끊기 위해서 경복궁 앞에 중앙청이라는 그 큰 건물을 세우기도 했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다 철거를 했죠. YS가 폭발시켜버렸죠. 폭발시켜버렸죠. 네. 그때 굉장한 뉴스가 됐는데 YS가 그런 걸 화끈했어요. 그런 거 화끈했어요. 실명제 진짜. 빡 하고 아 이런 걸 팍팍 해야 되는데 진짜. 전두환 노태우 팍 잡아 넣고 이런 걸 교훈 삼아 만약 다음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은 이런 걸 교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팍팍 그냥. 확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누구부터 집어넣을까요? 네. 뭐 있죠 저쪽에 계신 분 있죠.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서열을 정해야 돼. 서열을 정해. 번호표 뽑아야 돼. 아, 국민 투표를 붙여가지고요. 아 누구를 1번으로 할 건가? 네, 1번으로 할 것인가? 쫙 리스트 쫙 적어갖고. 네, 아. 압도적으로 뭐 몇 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2023년 민주주의 시대에 이런 이념 전쟁에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천법을 부정하는 일들을 대낮에 나타나고 있냐. 네. 이것은 친일 청산을 그동안 제대로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일 청산을 했어야 네. 되는데. 했어야 됐죠. 완벽하게. 네. 그래서 우리도 독일처럼 정말 역사를 딱 바로 세우고 그렇지. 이런 관련돼서 뭐 낫지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다 감옥 보내는 이런 일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프랑스 같은 싶습니다. 경우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드골 정권이 그거 네.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치에 부역한 사람 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어요. 네, 지식인들은 그렇습니다. 막 사형도 시키고 엄벌에 처하죠. 왜냐? 향후에 그렇게 나치에 부역하지 않기 위해서. 네. 우리도 친일 일본과 부역했던 이 사람들을 청산했어야 되는데 네. 반공이 만나는 바람에 네. 하여튼 간에 반공과 친일이 만나는 바람에 이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기생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친일파였던 분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럼요. 네. 예, 예. 백선엽 그 씨 자손들이요. 자손 막 건물이 몇백 개 뭐 몇백억짜리 건물도 있고요. 정말요? 예, 이른바 인천에 있는 무슨 학원도 크게 하고 뭐 그래요? 대학교도 만들고 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자, 소장님 그 일본산 수산물 걱정인데 말이죠. 네. 이게 지금 국내로 들어와서 이걸 석유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대요. 지금 뭐 국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수산물이 네. 한 11곳까지도 나왔는데 9곳 정식적으로 네. 이제 9곳 정도가 적발이 예. 됐습니다. 이게 적발만 된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적발만 된 것이 저거고 실제로 이제 여러 군데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우 이제 이런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국민들께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잡힌 우리나라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그것에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산 수산물을 모든 걸 100% 전면 금지했습니다. 홍콩하고 같이. 예, 전부 다 전면 금지.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수산물의 수출 비중이 중국이 네.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큰 타격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요새 굉장히 친화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국민들께서 적어도 지금 후쿠시마 이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찬성에 준하는 입장 표명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홍보꾼이지 뭐.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예산 편성,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요. 일본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예산이 7천억 가량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뭐 다른 것까지 합치면 1조 가량이 편성이 됐어요. 네. 그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예산 씁니까? 저쪽에서 핵 오염수 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홍보 도우미처럼. 우리 국민 세금 아니에요. 네, 국민 내가 내는 세금을 갖고. 일본을 또 도와주네. 일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에 그렇게 책 잡혔고 조인트가 까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일본의 그 핵 오염수 관련돼서 홍보 도우미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는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빙이 안 됐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이. 그래서 왜냐하면 후쿠시마 근처에서 잡았던 우럭이 세슘이 180배 이상 검출된 것들도 나왔고요. 이런 게 비단 그쪽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중국처럼 단호한 조치를 해야죠. 못 막았잖아요, 방류를. 못 막은 게 아니라 방류를 사실 방조했었으면 적어도 이 수산물 수입만큼은 금지를 명확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뉴스가 중요한 게 지금 뭐 정부에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 뭐 그걸 검사하겠다 그러는데 벌써부터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안 먹습니다. 일본산이라 그러면 안 먹는. 안 그러니까 먹습니다. 이것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이런 업체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횡행하게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는 경각심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이거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방사능 탐지기가 없잖아요. 예전에도 이 후쿠시마 방류 이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산 지역에서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 수치 검사 안 하고 무대기로 들어와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산이군요, 그러니까. 후쿠시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일본산만으로도 무대기로 들어와서 방사능 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게 반입이 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안 게 뻔해요. 네. 이제 와서 무슨 뭐 기계를 갖다 놓는다. 네. 뭐 어저께인가 국회에서 한덕수 나와서 그거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니란 인식이 또 정부에서도 제대로 대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일본산인지 실제로 국산인지 우리 국민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냥 믿는 겁니다. 시장에서 써 있는 거. 이렇게 그 속여서 판매한 업체들이 횡행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제 전면 수입 금지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남는 수산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떠리로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이런 장사의 심리에 의하면 이득을 많이 취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업적인 그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대량으로 일본산 후쿠시마는 아닌데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나라 입장에 수산업자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가장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물류비도 적게 드니까 갖고 들어오는데 한국 업자들은 또 이거 일본산으로 하면 안 팔리니 이렇게 몰래 섞어가면서 일본산으로 팔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섞은다. 네, 섞어서 팔 수도 있던 거죠.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조사해갖고 말이죠. 갈 데가 많군요. 저희가 이제 양평 땅 가야 되지. 이제 수산물까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섞어서 파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일일이 한 마리씩 어떻게 합니까? 단체로 해서 섞어서 파는 거고. 이거는 뭐 장사하는 분들한테 죄송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장사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까지 팔아서 그게 지금 이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저께인가요? 저희 이정윤 원자력 미래 대표가 나오셨는데 그분 얘기는 후쿠시마산만 지금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산뿐만이 아니라 전체 일본의 수산물 그리고 농산물 그다음에 가공식품까지 다 수입을 막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죠. 네,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후쿠시마랑 그 인근 주변 게 9개 현만 우리는 수산물 금지라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잡은 거를 다른 나라 그 국내에서 이동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입 금지 안 한 다른 현으로 이동시켜서 예를 들면 뭐 나와자키 현이다. 뭐 제가 그 현 이름 잘 모릅니다만. 그럼 이쪽 현이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그렇게 수입하는 경로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그렇군요. 그 모든 게 안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구분하는 법까지 나왔어요. 예를 들어 멍게 같은 경우에 일본산은 이렇게 좀 얄쌍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한국산은 좀 통통해서 옆에가 넓고 이래서 구분하자 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주부들이 거기 가서 구분해서 사. 그리고 이제는 국내산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하지 않고 그저 네. 이제 먹방에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나 하면요. 대통령의 건강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자화자찬을 하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도 매우 건강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건강 중요하죠. 근데 이제 느닷없이 대통령 건강을 이야기하며 삼시세끼를 매우 잘 챙겨 드신다. 특히 수산물도 매우 잘 드신다. 아, 그래요? 이 폭탄주, 많이 드세요. 탄주 안주에는 이 수산물이 좋은 거? 수산물 방어회 먹지? 일본산 방어회? 회에다가 그냥 그 소폭 딱 말아 드시면 좋죠. 그래서 우리 국민께서 뭐라 하면 예. 일본산이든 수산물 남는 거 있으면 다 대통령실에 다 보내줘라 야. 라는 게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자, 소장님 그 김태우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 저 사면복권 받은 사람. 네. 이 사람이 강서구청장의 공천을 받는 모양이에요. 거의 받는 모양으로 네.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모양이죠. 사면복권 했다는 건 야, 이 사람 공천해 그런 오다지 사실상 해준 거죠. 그것도 4개월 만에 해줬다는 것은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이거 법무부에서 리스트를 올린다 해도 법무부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야, 아무래도 이건 아니겠지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뭔가 교감이 있지 않고선 법무부실 법무부에서 먼저 올렸고 예. 만약에 이제 대통령실도 야 이건 아니지라고 했으면 이게 서로 엇박자였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둘이 교감이 있었으니 올리고 주고받고 승인되고 사면되고가 그러니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실 10월에 보궐선거가 사실 본인 잘못에 의해서 생긴 선거입니다. 강서 주민들의 약 4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또 들어가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네. 이 강서구청 선거 10월 며칠입니까? 정확한 날짜가. 10월 11일인가. 자, 그날이 결국은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될 텐데 그렇죠. 분명히. 네. 자, 여기서 민주당 후보는 좀 정해졌나요? 민주당 후보는 경찰 출신의 제가 성함은 전 한 11명 경선한다고 경선했다가요. 3명으로 줄였다가 이제 전략으로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예전부터 강서구청장 선거 전략일 거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이거는 김태호하고 붙이는 거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특히 서울 아니에요? 네.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동안 민주당에 유리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현 그 세 지역구거든요. 갑, 을, 병 세 지역구 다 민주당 의원이고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는 이렇게 딱 붙어 있었던 선거 아니겠어요 대통령과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민주당 네. 내에서도 뭐 문제들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했지만 근데 이제 국힘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김태호를 안 내보내겠지. 아니 이 정부 여당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보내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 사람 내보내려고 사면 복권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아 저건 아닌데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태우라는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된다면 이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지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면서 김기현이가 조국을 끌어들이더라고. 네, 이게 그러니까 조국 선거하겠다는 거지. 네. 김태우를 내보내서 네. 그렇게 해서 그 구도를 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아니 뭐 조국 장관이 여기 후보로 나왔나요?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김태우가 이제 그 당시 청와대 네. 민정수석실에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과 대립시켜서 강서구 청장 선거를 치르겠다 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그 의도는 저는 실패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프레임을 잡으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네.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면 복권도 윤석열 대통령 시켜줬기 때문에 네. 윤석열 아바타가 강서구청장에 나왔다라고 하면 됩니다. 윤석열 심판 선거를 네. 해야겠죠. 윤석열 아바타다. 윤석열 심판 선거와 네. 강서구청장 선거다. 네. 정리했습니다. 네. 자, 임재용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